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로라님이신데요. 컴투스 홀딩스 52,000원에 10%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본전 올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1% 하락하면서 43,000원대에 마감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전략 세워볼까요? 차장님? 컴투스 홀딩스는 과거에 이제 게임빌이었던 회사고요. 이게 이제 지주, 사업 지주, 일반 순수 지주회사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사업지주회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지금 이 컴투스 홀딩스가 속해 있는 섹터가 게임 섹터잖아요. 근데 회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본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가 그룹 자체가 이게 뭐 컴투스 그룹이라고 말씀을 칭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길 때 코인원에서도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 뭐 이래저래 여차저차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사실은 뜯어보면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본업적인 부분들만 뜯어보면은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얘기를 하면 컴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예전에 컴투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송병준 씨가 컴투스를 인수하고 나서 그 이력을 뜯어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컴투스라는 회사는 서머너즈워라는 RPG, MMORPG는 아니고, 예. 턴제 형식의 이제 RPG 게임으로 굉장히 성공가도를 이뤘던 회사긴 한데, 그, 아직까지도 주력 게임이 서머너즈워고, 신작 게임 서머너즈워 IP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몇 가지를 출시를 하긴 했는데,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서머너즈워 I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브 장르의 게임은 출시를 했는데 제대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의심해봐야 될 부분들은 게임 개발력인데요. 게임 개발력을 이제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규 저리규 타다가 코인 시장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여러 가지 이루어졌고, 그거 역시도 여전히 이제 코인 시장 자체다 뭐 긍정적인 현재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나머지 게임 섹터들 좀 많이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제노니아인 것 같은데, 제노니아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흥행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선 터치할 자리 47,000원 정도 때 오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그 신작으로 제노니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게임 개발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되어 있는 다른 게임주 쪽에 관심을 돌려보자라면서 반등 시 매도 47,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했습니다.